브이로그가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지만 너무 좋죠. 잠시 나가라 너. 저는 오늘 밀라노를 가게 됐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 어딨나? 안녕하세요, 도겸입니다. 아니, 제가 브이로그를 찍으려 카메라를 가져왔는데 그 샵에서 그 머리 말리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만 찍고 비행기에서도 못 찍고 여기 정신없이 스케줄을 하느라 제가 아무것도 찍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인데 잠깐 사진 찍으러 밖에 나온 김에도 브이로그를 찍어볼까 해서 들어봤습니다. 비가 좀 오고 있어요. 좀 추운 상태인데 지금 이런 곳에 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이제 경호원과 매니저 가고 있고, 이번에 제가 발리 패션위크에 오게 되어서 밀라노에 왔어요. 많은 분들이 진짜 많이 응원해주시고 팬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밀라노에.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뻤고 참 감동받았던, 스케줄 하면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팬분들 덕분에 패럿분들이 너무 많이 와주셔서 해서 참 기분 좋게 패션위크를 잘 마무리하고 참 보람차게 밀라노에서 잘 보내다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첫날에는 이렇게 안 추웠는데 갑자기 너무 추워져서 지금 너무 떨리는데, 그래도 저는 브이로그를 분량을 찍기 위해 지금 머리 정전기 난리 났다 지금. 브이로그를 찍기 위해 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브이로그가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지만 내보내 주십시오. 열심히 하는 저를. 이거를 잠깐 이렇게 하다 브이로그가 퐁당 빠져버리면 너무 이제 계단! 이걸 일단 거의 안 나옵니다. 이거 카메라 나와? 아, 나와. 근데 잠시 나가라 너. 잠시 나갈 수 있어라. 그럼 이거 잠깐만 돌려주세요. 멸청 가득인데? 열심히 저와 함께 밀라노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 얼굴만 모자이크하고 목소리는 나가게. 아, 목소리가 미남이세요. 동유 닮았다는 소리를. 아, 본인 입으로 저렇게. 우와, 진짜 날이 너무 추운데 내가 이거를 틈틈이 찌워놨었어야 됐어. 이거를. 아, 이건 맞아. 이렇게 너무 예쁘죠. 비는 오지만 여기 좀 어두워서 이런 다리를 건너서 가고 있습니다. 추워. 너무 추워. 와, 머리색도 진짜 많이 빠졌다. 이제 밀라노에서 이제 한국 가면 캐논랜드가 한 2주? 2주도 안 남아 한 12일 정도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이제 여기 좀 밝다.
가자마자 캐롤랜드 준비를 또 하고 이제 멤버들과 단체 연습도 좀 말하는데 옆에서 지금 매니저가 열심히 제 카메라를 들고 파파라치 마냥 그 사진에 그 되게 열정 가득하시네요 찍으시는 거에 이직 준비하고 있어서 아 근데 저 매니저 동생이 너무 사진 잘 찍어줘서 올릴만한 게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진짜 그 밀라노에 와서 한 3일 있었죠 지금 3일 동안 너무 재밌었고 참 제가 이 유럽에 와서 혼자 와서 이런 스케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신기했는데 사실 제가 이런 곳에 올 줄 몰랐어요 저는 정말 몰랐는데 이렇게 기회 주셔서 진짜 관리 관계자분들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고 정말 그 스케줄 하는 내내 열심히 도와주시는 스태프분들 관계자분들 너무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저한테 부족한 부족한데 너무나도 많은 저 대표님한테 참 좋은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파라치세요? 아무튼 저희는 이제 슬슬 이제 차를 타고 이동을 할 건데 좀 더 걸어가 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나요? 저는 오늘 이제 집에 들어가서 좀 녹이고 와 너무 춥다 진짜 녹인 다음에 이제 저녁을 먹으러 나갈 건데 마지막 날을 좀 재밌게 보내보겠습니다 저기요 그 얼굴색이 계속 빨개지거든요 아니, 캐럿들이 살이 너무 빠진다고 밥을 잘 챙겨 먹으라고 계속 말하는데 이미 너무 잘 먹고 있어요 그 걱정 하시는 마음은 너무 잘 아는데 그 쇼에서 이제 메이크업이 그런 쉐딩으로 인해 더 말라 보이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막 살이 막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잘 먹고 있으니까 마지막 밤 밀라노 너무 즐거웠고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언젠가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집 가서도 좀 찍을게요 지금 너무 추워서 얼른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집으로 고고고 네 저는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아 이제 몸이 조금 녹고 아 추웠어요 너무 추웠어 너무 추웠지만 마지막 밤도 산책도 할 겸 사진도 찍고 좋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좀 이따가 밥 먹으러 이제 나갈 거여서 아까 이야기에 이어서 좀 더 해보자면 제가 밀라노에 와서 스케줄을 했지만 온 순간부터 너무 두근거렸고 설렘이 가득했고 정말 너무 즐거웠어요 3일 내내 그 패션위크 패션쇼 하는 날 아침에 화보도 찍고 여러 벌 입으면서 화보를 여기서 찍었어요 이 호텔 제 방에서 찍고 그리고 밖에서 또 이제 조금 찍고 이랬는데 사진도 너무 잘 찍어주셔가지고 되게 만족스러운 사진들이 나온 것 같고 3월 2일에 나온다니까 이게 나올 때쯤에는 이미 나갔겠다 한국 갈 때는 원래 제가 비행기에서 찍으려는데 못 찍어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제가 비행기에서 너무나도 그냥 편하게 찍을 줄 알았는데 원래 이제 멤버들이랑 같이 가면은 멤버들이랑 같이 이제 자리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별 신경이 안 쓰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다
모르는 사람들이 옆에 계시니까 이거를 켜서 혼자 하기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틀지를 못했는데 그렇게 틀질 이제 녹화를 안 하다 버릇하니까 여기 와서도 이걸 많이 못 들었어요. 급하게 지금 급하게 분량 채우기. 배가 너무 고파요. 좀 쉬다가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뭔가 갈 생각에 좀 아쉬우면서 밀라노에서 있었던 추억을 잘 새겨두고 내일 잘 돌아가서 다시 세븐틴의 도겸으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안녕! 저는 치다가 밥 먹으러 갈게요.